오늘은 이제 미코노스 여행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촬영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중국인스러운 빨간 드레스를 준비해서 입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그냥 겟 레디 위드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 진짜 그리스에서는 빠질 수 없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아 저번에 이 겟 레디 위드미 크레테 영상 보니까 선크림을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했더니 제대로 안 발라가지고 여기 막 허옇게 다 경계선이 다 떴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아 그리고 여행에서 꼭 챙겨와야 되는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만약에 여행 가실 때 막 너무 기초 제품 막 쓰던 거 다 챙겨가고 막 이러면은 너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 사실 저도 그냥 이런 파우치에 이거 반도 안 되게 요번에는 그냥 되게 진짜 반도 안 되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기초를 조금 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일을 항상 챙겨와요. 왜냐면 그냥 제가 쓰는 거는 바이오 오일인데 그냥 쓰시는 뭐 눅스 오일이나 그냥 멀티유즈 오일 있잖아요. 이런 오일을 챙겨오시면 사실 여행지에서는 피부가 갑자기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뭐 내가 있던 곳이랑 환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습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 건조하면 이제 오일을 얼굴에도 쓸 수 있고 헤어 오일 따로 챙겨오면 또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헤어 오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오일로도 쓸 수가 있고 해서 저는 여행 올 때 항상 오일을 챙겨오는 편인데 이번에도 정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굉장히 매트파거든요.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매트하게 했었는데 요즘에 좀 약간 촉촉한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품은 저희 엄마가 한국 갔었을 때 저한테 챙겨준 쿠션 제품이거든요. 근데 쿠션을 그닥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쿠션 그냥 이러고 엄마가 주시니까 그냥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얘를 그냥 이렇게 본품도 아니고 엄마가 본품을 주시려고 하는 거를 그냥 난 잘 안 쓰니까 그냥 리필 가져갈게 해서 그냥 리필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알트델리라는 이 쿠션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피부가 몸 피부가 약간 이렇게 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몸 색깔만큼 그렇게 막 어둡진 않은데 이게 23호거든요. 근데 색깔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얼굴만 허옇게 둥둥 뜨지도 않고 사실 제 몸 색깔 때문에 얼굴을 우리나라 23호를 써도 굉장히 얼굴이 좀 하얗게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23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써야 돼서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더 선호로 했었는데 이 쿠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깔이 매치가 되면서도 그리고 커버가 굉장히 좋은데 또 엄청 촉촉한데 또 피니쉬감이 굉장히 굉장히 파우더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을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또 거울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하다가 또 허옇게 뜨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퍼프가 굉장히 찰지고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그린색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에센스처럼 돼 있는 부분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퍼프도 너무 좋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찰지게 잘 먹는 그런 퍼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워낙 잡티가 많아서 완벽하게 뭐 커버는 되는 거는 거의 무리지만 이렇게 반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커버가 어느 정도 웬만큼은 잘 돼서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픽싱 파우더로 조금 얼굴을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촬영이니까 요즘에 좀 글로시한 약간 그런 피부 표현이 안만 꽂혔다고 해도 촬영 때는 좀 살짝 매트한 게 좋아서 야외 촬영 때는 그리고 저의 요즘에 최애템인 맥의 블러셔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중앙 부분
의상을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가져온 색이 셔츠가 약간 올리브 그린 카키 같은 색인데 빨간색이랑 좀 안 어울리니까 흰 롱드레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흰 드레스를 아마 입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잘 해주고 턱 부분은 좀 이렇게 쉐딩 제품으로 다시 해줄게요. 이거 그냥 싼 맛의 에센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 제가 진짜 빠져있는 이 마스카라 제품이 에센스라서 그냥 사봤는데 그냥 저냥 뭐 나쁘진 않아요. 살짝 붉은기가 있어서 붉기가 있긴 한데 뭐 쓰기에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샀으니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약간 매트한 그런 끼가 있는 색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는데 제가 사러 갔었을 때는 그런 색상이 없었어요. 붉은 끼가 없는 색상이 없고 거의 다 붉은 끼가 더 많고 더 진하거나 아니면 이런 색상이었어서 그나마 제일 자연스러운 색상을 고른 거거든요. 촬영이니까 쉐딩은 조금 진하게 넣어줄게요. 다시 이 제품 사용해서 조금 노즈 쉐딩도 넣어주고 이렇게 눈썹까지 살짝 터치를 해주면 색상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아이홀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을 이렇게 살짝 해줄게요. 이쪽 눈썹 뼈 밑에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물들이듯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눈썹도 이 에센스 펜슬이에요.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저렴이 브랜드처럼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데 가격대가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요즘에 에센스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눈썹은 항상 그랬듯이 빈 곳만 살살 메꿔주듯이 칠해줄 거고 이 색상이 약간 뭐가 밝은 외국인용 색상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브로우 그 마스카라를 따로 쓰지 않아도 눈썹이 너무 짱구 눈썹처럼 막 진하게 되지 않아서 그냥 이 펜슬로만 하나 그려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되더라고요. 제가 산 팔레트는 1번 심플리 핑크 팔레트인데 요거 색깔 구성이 정말 너무 예뻐서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용한 색상은 요 색깔 사용해서 눈 전체에 깔아줄게요. 눈 언더까지? 이게 발색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은은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색이 해외 제품처럼 막 진짜 한번 이렇게 묻혀서 칠하면 그냥 딱 이렇게 칠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진짜 메이크업 하기는 편한데 급하게 막 해야 될 때 색깔이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을 때는 조금 약간 답답한 감이 있긴 있네요. 툴을 또 많이 안 가져왔으니까 여기 내장된 브러쉬로 요 바로 밑에 요 색깔을 쌍꺼풀 라인 있는 데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 언더 끝에도 발라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요 펄이 살짝 들은 이 색깔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 위에 덮어줄게요. 이렇게 작은 붓 사용해서 이제 제일 진한 컬러 요 색깔로 아이라인 그려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요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끝라인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속눈썹 위를 살살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으신 분은 아이라인 그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뷰러만 하고 바로 마스카라만 해주면 이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 되는 거고 조금 저처럼
촬영해야 돼서 좀 눈이 강조가 돼야 된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끝에도 살짝. 눈매가 촬영이니까 좀 또렷해야 돼서 오늘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 캐트리스 제품이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펜슬 제품이고 그냥 젤 타입의 이런 펜슬 제품이라서 한번 아이라이너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에부터 속눈썹 위를 살짝살짝 채우듯이. 저는 속눈썹 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난 편이라서 눈썹 이 점막을 채워주면 눈이 너무 더 쪼그매 보이고 답답해서 점막 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 라인에 대충 살짝 잡아주고 이제 이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를 살짝만 채우듯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다 그려줬고요. 그리고 라인이 너무 이렇게 돋보이지 않게 아까 사용했던 요 색깔을 사용해서 다시 눈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라인 끝라인에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덮어주면 눈이 훨씬 더 이만큼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끝라인에서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덮어줍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쪽처럼 이렇게 그냥 라인만 똑 떨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채워주면 눈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길어 보여서 여기 아이라인 끝라인이랑 쌍꺼풀 라인이랑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눈 앞머리도 살짝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제품, 이 연결시킨 이 라인이 너무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얘를 자연스럽게 아이홀까지 그냥 살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여기 있는 요 펄로 삐아의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중앙에 살짝 찍어주고요. 언더에도 찍어줄게요. 이제 골드 글리터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밑에 뭐가 나서 이마도 살짝 터치해주고 그리고 눈썹 뼈도 아주 살짝 뷰러를 해줄게요. 이 뷰러도 에센스 거예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눈썹이 골고루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맛있는 파이가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카라 진짜 최고예요. 제가 사용해봤던 마스카라 중에 메이블린 매그넘 마스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용했는데 이 마스카라 진짜 최고예요. 이거 롭스에서 샀으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 사용해보세요. 마스카라 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마스카라 완전 강추입니다. 눈썹이 붙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최고죠. 마스카라까지 맞춰줬습니다. 이거 속눈썹 진짜 잘 올라가죠. 붙인 것처럼 이래요 정말. 그래서 이 마스카라 진짜 강추입니다. 저는 특히나 인조 속눈썹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속눈썹 붙이면 이 여기 눈 부분이 더 까매지면서 눈이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인조 속눈썹을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마스카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카라 진짜 완전 강추예요. 이제 립을 한번 해볼게요.
립은 페리페라의 워터젤 6호 인생캐롯 착즙. 인생캐롯 착즙. 착즙. 인생캐롯 착즙. 어려워. 물론 이게 그렇게 지속력이 좋은 그런 틴트는 아니다 보니 아주 살짝 그냥 밑바탕 정도만 깔아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 립을 빨간색을 발라볼까 해요. 아리따움 리커버 컬러 틴트 톤 업 레드 이 색깔 발라줄 거예요. 끝입니다. 머리 말리고 그러면 이따 미코노스 타운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 Love is like BEACS. 난 지금 중독된 듯해. Love is BEACS. 난 지금 새콤달콤해. Love is BEACS.